2024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이번 주 대전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 진행된 대전 성경 세미나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성경 세미나에는 실버대학에서 초청한 어르신 2천여 명과 외국인 참석자 100여 명을 포함해 사흘간 많은 대전 시민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최근 해외 선교 방문, CLF 활동 등을 다루며 박옥수 목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성경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부활절 칸타타 공연이 있었고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5장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 얘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2024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통해 대전 및 충청 지역 교회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명교회와 동서울교회가 서울 성경 세미나에 이어 각 교회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후속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명교회에서는 짐바브웨 심재윤 선교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짐바브웨 선한 사마리아 교회 설립자 에릭 마키나 비숍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한국에 왔다는 간증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동서울교회에서는 우간다 김응진 선교사가 선교 간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신앙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으며 소망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5월 29일 기쁜 소식 안양교회에서 경인지역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인도 텔랑가나주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인도 조띠기도원의 공동설립자 폴슨 목사와 자야 프라카시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두 목사는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와 CLF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어 인도의 김동엽 선교사가 자기의 믿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번 경인지역 연합예배에는 인도 목회자들과 한국 성도들이 만나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IOF 지부는 5월 26일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아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념하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날로 IOF 측은 아카데미 학생들과 아디스 아바바 대학교 IYF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SNS 및 거리 홍보로 시민들을 초청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했고 IYF와 에티오피아 내에서의 활동들도 소개했습니다. 굿뉴스코 단원들의 전통 공연과 부스를 구경한 관람객들은 IYF의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받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IYF를 알아가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나이지리아 IYF 라고스 지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오픈 포지티브 스마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캠프에서는 2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노래와 춤을 배우고 딱지치기와 윷놀이 등 한국 전통놀이와 마인드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특히 마인드 강연 시간은 자제력과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나이지리아 IYF 라고스 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실버대학이 이번 주 실버들의 활력을 도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서부산 실버대학은 26일 지역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2024 청춘 실버 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및 구청장, 시의원 등의 축사가 있었고 실버대학 학창 박경등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편 북부산 실버대학은 27일과 28일 어르신 100여 명과 경북 성주와 칠곡을 방문해 청춘 실버 봄 힐링 캠프를 열었습니다. 성주에서는 참외 농장을 방문해 손인모 장로의 마인드 강연을 들었고 칠곡 숲체원에서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복음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버대학과 함께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실버들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봅니다. 지난 26일 베냉 기쁜 소식 코토누 교회와 세메 교회가 함께 포르투 노브 해변가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청해 함께 야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코트노 교회 김성환 선교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구역별 식사와 체육대회가 열려 성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야외 예배는 배냉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마음을 합하는 기회가 됐습니다.